이제 곧 태연 앵콜 콘서트지? 예매 성공할 자신 있니? 네, 이번에는 이틀 다 예매할 거야. 강예서! 작년 탱고 콘서트 때를 생각해봐. 그땐 네가 예매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선자를 보고 또 봤니? 옳고 나라면 명심해. 잘 터지던 LTE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. 예매는 실전이야. 날 믿으면 밤 12시부터 새로 고침하는 일은 없을 거야. 그렇지, 조선생? 네, 대표님. 언니, 언니. 예서 콘서트 예매 김종쌤한테 맡겼다며? 근데? 아니, 우리 수환이도 좀 맡기면 안 될까 해서. 아이씨, 깜짝이야, 이씨. 순간 쫄았네, 쫄는 거 습관됐어, 이씨. 아니, 레벨이 맞아야 같이 놀지, 어? 어딜 가면 용건 끝나서 가봐. 그래, 예매 실패해서 이 취소편에 기다려라, 이씨. 야, 씨. 콘서트 보내고 싶으면, 어? 네 손가락으로 네가 보내. 아! 취소표? 취소표 얘기 한 번만 더 해. 그때는 악얼머리를 확 그냥.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, 선생님.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, 선생님. 엄마 진짜 왜 그래? 태연 콘서트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책임질 거냐고! 우리 예서 태연 콘서트 꼭 보내야 돼요, 선생님. 올콘에서 성덕 만들어야 돼요, 선생님. 아시다시피 태연 콘서트는 난이도 상입니다. 누구보다 빠르고 뛰어나게 자기 자리를 파악하고 눌러줘야 합니다. 콘서트 예매에 성공했다고 컨설팅이 끝난 건 아닙니다, 어머님. 무대 위 태연보다 강한 체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.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 휴식을 취하며 태연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으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, 어머님?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We are lying. 엄마, 나 예매 성공했어. 나 이번 앵콜 콘서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태연 콘서트 옳고 날 것 같아. 옳고. 엄마 진짜 왜 그래? 다시 할게요. 태연 콘서트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책임질 거냐고! 태연 콘서트 올콘 시켜서 어? 다시 할 거야. 진짜. 아! 네, 대표님. 아, 잠시만 오프닝.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. 눈 매워. 옳고 나르면 명심해. LTE도 죄송해요. 강예서, 작년 콘서트 다시 할 거야. 작년 콘서트.